글쎄요, 여기가 오레곤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사용을 합니다. 또 그냥 한국 사람한테만 사랑에 빠졌냐, 미국은 버렸냐, 그래서 제가 한국 갔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미국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조해야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왔어요, 여기. 한 2시간 반 귀찮고, 운전해서 와야 되고, 그리고 이 동네는 워싱턴보다 더 비도 많이 오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짜. 어제 왔는데, 이분이 그래요. 너는 지금 햇빛을 몰고 왔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여기 계속 비 오고, 오늘도 하루 종일 막 장대비처럼 쏟아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햇빛이 나는지 모르겠다. 진짜, 오랜만에 햇빛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이건 하나님 하셨다라는 게 제가 또, 저기 뭐야, 오늘 좀 더, 정말 또 주님께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날씨를 바꾸는 기적을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지금 평안할 때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 세계가 기후 문제로 이제 앞으로 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홍수도 많이 오고 또 비가 아예 안 와서 가뭄이 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중에는 물 때문에 전쟁을 한다더라고요. 지금은 에너지 때문에 많이 전쟁을 하지만 나중에는 물 때문에 전쟁을 한대요. 지금 오레곤도 워싱턴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원래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동네예요. 11월부터 2월, 3월까지. 4월부터는 이제 해가 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4월인데도 제가 손꼽을 정도예요. 진짜 해가 별로 안 나는 게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걷는 걸 좋아했고 맨날 아버지 저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딱또 햇빛을 이렇게 햇빛까지는 안 나게 하지만 비는 안 오게 갖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걷는 건늘 했어요. 우산 별로 안 쓰고. 근데 또 집에 오면 딱 비가 와. 그래서 그런 뭐 경험은 너무너무 많은데 어제는 믿음이 덜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니까 이게 과연 될까? 눈을 딱 감고 그냥 막 불도저로 이 구름을 막 밀어낸 거야. 오는 동안. 근데 오레곤 거의 딱 들어오는 입구 때부터 딱 그냥 구름, 저기 비가 멈추, 그때부터 제가 찍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집에 이제 딱한 10분 거리? 네, 오레곤 입구 들어오는 입구. 근데 집에 오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해가 팍 나더라고요. 우리 집 앞.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는 동안은 안 찍었고, 와가지고 이제 찍은 거 제가 비디오 올려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세두천 간사님 그거 참 잘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지금 멀쩡할 때, 그래도 아직 괜찮을 때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지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우리 집에는 우리 동네는 홍수가 나지 마라 비 많이 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서 여러분 집을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 불이 날때 너무 막 가뭄이 들어서 불이 날때어 우리 동네는 불이 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이제 이게 이적과 기적 표적 그래서 이적과 기적 표적 이세 가지가 약간 달라요. 근데 또 같은 거예요. 자, 제가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제 세션은 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하죠. 자, 이적은 미라클, 원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표적은 사인이라는 걸 쓰죠. 영어로는. 근데 말이죠. 이게 히브루어는요. 오트라고 동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건데 약간 만약에 구분을 굳이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 이런 일곱 가지를 주로 이제 말하는데, 많이. 가나의 혼인잔치, 뭐, 가버늄에서 죽어가는 고관 살린 거,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아주 알아듣기가 쉬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건데, 좀 나누자면 조금 다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막 날씨가 이제 이런 거는, 너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다스리는 내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비를 멈추는 이적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계란을 깨는 거, 뭐 이런 것도 너가 계란처럼 연약하지만 이런 그 세상에 딱딱한 세상 이런 접시에 부딪혀도 너는 절대 깨지지 않아. 저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냐, 여러분이 좀 이렇게 계속 앞서갔으면 좋겠냐면요. 나중에는 접시가 깨져.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연약한, 계란처럼 연약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너의 환경에 의해서 당하지 않을 정도의, 너가 보호되는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깨버리는 그 정도의 존재야. 이런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살을 빼는 거.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숟가락 구르기도 마찬가지로. 숟가락 구르기도, 나는 네가 이렇게 딱 해. 너가 우리는 원래 착한 존재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죄를 짓고 나서 이런 죄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너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너와 같이 딱딱했던 존재가 유들유들 부드러운 존재가 돼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구부리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되고 숟가락처럼 부들부들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이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표적을 위해서. 그래서 의미 없는 우리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진짜 이런 근육 이게 뭐야 이게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이런 것도 응? 그죠?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지금도 너에게 이런 창조를 할수 있어. 너의 이 지방을 근육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이 분자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왜 못하겠니? 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 그리고 너의 이 독소, 너의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을 오히려 난그 독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줄수 있어. 너는 독소에게서 버리고 싶은 너가 싫고 너 자신이 싫고 너의 이런 상처가 싫고 너의 이런 분노의 영 같은 것 때문에 너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럭을 하나. 이런 분노의 영 같은 걸 통해서 너는 오히려 마귀를 밟아제끼는 이런 마귀를 정말 이 마귀에게 분노하여 마귀를 정말 없애는 이런 에너지로 나는 너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독소로 인해서 너가 파괴되고 망한다고 너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가 나한테만 온다면 이 독소를 너에게 영적인 근육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나는 아버지란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저는 행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와 지방을 근육으로 바꿔 이런 재미로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걸할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이걸 왜 내가 해야죠? 성경에도 없다고 맨날 난리치고 맨날 저를 2단 3단 하는데 저도 사람이냐 이런 거 듣기 싫거든요, 아버지. 근데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온 감동들이에요. 지금 이런 감동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성경에 잘 나와 있지도 않는데 제가 저기 막안 좋은 소리를 들을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어딨냐 근데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을 모르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것을 다 적자면 이 지구 끝까지 다 적어도 부족하다라는 그 비슷한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행한 걸 쓰면은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몇천 개는 나왔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걸 행하겠습니까? 근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주님이 여기에 기준을 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뭐야, 아담과 하와이 외에 사람이, 뭐 결혼을 그러면, 아니,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고, 아니, 셋하고, 여기 나오는, 그러면 이만한 사람은 어딨어? 막 그렇게 궁금하죠? 여러분. 뭐 나중에 결혼을 했다는데, 그럼 누가 결혼을 했다는 거야? 여자는 어딨고, 막. 그게 여러분.
적혀 있지가 않아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인물만 썼지, 성경이 없으니까 여기는 없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이 어딨어 하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라고요. 예.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또 괜히, 그런가? 내가 잘못된가? 이러고 또 이제 기죽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야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들과 논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무식한 분들한테.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적과 기적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머리. 그죠, 머리 브레인 좋아진 요즘 막 그런 이런 이제 그저 요즘 근래에 또 있고, 또 물기적이 또 근래에 나타났어요. 이 체조청 강사님 반에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도 전부 다다 인파해서 다른 분들도 할수 있도록, 저한 대만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안 생겨.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유상숙 강사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유상숙 강사님 오늘 기도 중보 하셨는데, 먼저 기도 제목을 들어드리고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여기 중보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감동이 특별히 있으면 이런 예언을 하지만, 기저 저기 봐요, 본인의 기도대로 하는 게 좋겠죠? 예. 혹시 급한 기도 있으면 하세요. 네, 저기 이제 8월에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았다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재정들이 부족함 없도록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 그 믿음의 선포 기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기존 교회, 아고 이제 집에서 이제 지금 가정교회로 자비랑 가정 목회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마음이 더 이곳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저희가 사역의 방향을 이제 지금 한지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더그 방향을 잘 알고 나갔으면 기억이 했어요.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볼때 유성수 강사님이 졸업할 때보다 훨씬 낮은 거 알아요? 프리퀀시가 정말 많이 낮았어요. 졸업하시고 나서. 여러분, 졸업하시고 낮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 졸업할 때, 나 졸업할 때 이러니까 난 계속 이럴 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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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가 않아요. 예. 계속 ABM에 그 정렬돼서 계속 기름 부음 받으면요. 저분이 이제 중보방에서 이제 중보도 인도하고, 또 이제 뭐 어디 있어 섬기실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 시프팅 돼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끝낼 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나는 지금 몇 긴데, 몇 주차인데, 나는 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관념이 많은 줄 알아요? 이거 깨지려면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이 왜 학교에 오셔서 이것만 깨달아도 대단히 여러분들이 수업료 값 치르는 거야. 뭘 깨닫냐면, 의외로 내가 종교형이 진짜 많네. 아, 내가 이렇게 관념이 많았던 사람이야? 하고 깨닫는 것만 해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길이 없어. 그러면 내년대도 바뀔 건 없고, 내후년대도 바뀔 건 없어. 똑같아.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프팅은, 돌파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어디를 가야 될지 길도 모르겠고,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그냥 여기저기 그냥 사형만 쫓아다니면 되나? 여기저기 가서 기름 부음 받고 그냥 기도만 받으면 되나? 우왕좌, 우왕좌. 그럼 말씀을 좀 보면 되나?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되나? 우왕좌, 우왕좌. 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막 신소리 듣고 깨닫, 막 저의 멘토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똥이 많았어?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굉장히 그래도 관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종교형도 별로 없고 이렇게도 많아? 이런 걸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만 해도 여러분은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도 여러분, 사실 수업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 그것만 깨달아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막 깨지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오시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해보신 분들이야.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다가 불안해하고 빨리 깨달으신 분들.
빨리 깨달으신 분들이 좀 그나마 빨리 깨지고 있어서 자아가 깨져서 좀 일어나고 있는 분들 요 차이예요. 근데 아직도 안 일어나는 분들은 이게 지금 아직도 깨져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쟤는 안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제가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야. 안 일어나는 걸안 일어나는데 이런 거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지. 왜 비교를 하지 마세요, 비교. 비교하는 거는 그만큼 정체성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분들은 정체성 공부 다시 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유상숙 강사님은 졸업하시고 나서 그래도 많이 자신감도 생기고, 진짜 자아가 두꺼워서 저한테 얼마나 혼났죠? 얘기 좀 해보세요. 저한테 얼마나 혼났나? 저 처음 1주차부터 혼났어요. 네, 종교의 영 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 진짜 본인이 꽤 나의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여기. 그래도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나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하지, 이러고 오신 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깨질 때 이해도 있었고, 안 근데 갔지.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제 마음은 자아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자아를 나를 깨트려 줄 만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없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으면 누가 숨어버려서. 깨트려요, 그거를. 그런 악인이 네.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요. 가서 가보세요. 어디 다 좋은 예언만 하지. 저는 맨날 그냥 깨다가 어떤 그 벨리 목사 만나서 좋은 예언 받고서 막 난리치고 나간 분이 있어요. 저는 도깨비래요. 저는 귀신의 여왕이래요. 여러분. 진짜 연애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티가 왜 있는 줄 알아요? 여기 와서 깨지지 않은 분들, 이상수 강사님처럼 깨진 분들은 붙어 있어요. 근데 안 깨진 분들이 안티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졸업하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스쿨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보이는 거 이제 깨뜨려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이제 직원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직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 메시지를 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도 그냥 선교사님이 아침에도 그 기도하기를 그냥 선교사님 정말 영적인 그 분별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깨트려도 되니까 그런 메시지 그냥 과정대로 그 변하는 게 저분 되게 많이 변한 네. 거야.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을 만한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죠. 이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근데 여기 와갖고 이런 디렉션을 받으니까 아프지만, 혼은 아프지만, 영은 시원한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은요, 혼은 아픈데 영이 시원해요. 최주정 하나님도 제가 됐다 뭐라 했거든요. 근데 저분들 더 깨주세요, 더 깨주세요. 왜? 본인이 알아요. 여기는 좀 아파요. 나도 좀 특히 싫죠. 특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진짜 보살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올 필요도 없는 분들이죠. 근데 영이 시원하니까 또 깨져, 또 깨져. 이러더라고요. 그 깨지니까 저분이 막 이적과 기적과 요원에 물 받고 이런 거 하신 분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분도 뭐, 깨졌어요. 지금도 감사하면서도 가끔 제가 깨트려요. 네. 자, 그럼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유상수 가면 기다려. 이리비드레비 사바카라바나 신나라카라바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상수 간사님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딸이 참 재정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분양까지 받게 한 이런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맺음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분양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이것을 그냥 공중에 뜨고 뭐 빚을 지게 하고 이런 아버지는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이 돌보셔서 정말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방에서 돈이 올지어다. 오네, 오네, 와요. 아멘. 하하. 주의를 씨를 카바바. 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이 분양을 책임져 주겠다라. 카사바, 아멘. 스리스로버 쿠리얼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갈지어다. 라야 시케스모커서. 넌 네가 나의 왕국 이에서 일할 때 나는 너의 집을 내가 책임지노라. 씨야, 쑥 카라바, 씨니, 키를 루스크스모카랄라. 너에게 염려와 걱정이 올려올 때 너는 나에게 달려와서 그 공급의 근원인 가장 풍성하고 이 땅에서 가장 이 우주에서 가장 정말 풍성한 나에게 달려와서 내게 아뢰라. 네가 네 머리를 써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적과 기적을 베푼 표적을 행하는 나에게 달려오라 따라 신누르크라바 카사. 네가 이렇게 나에게 행할 때 너는 보리라 나의 영광을 보리라. 슈쿠로바바바 신누르카스바 카사 아라바카세 이키르빌리송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끝맺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르코 이 딸이 가정재단을 쌓고 있는데 아버지 수부카사스베시 이 남편의 마음을 더 여시고 동안 남편과
아, 이 딸이 정말 정렬되고 하나 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딸도 혼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어떤 부족한 행위를 볼때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가운데서 이 둘을 갈라놓고 있는 이 둘을 갈라놓고 있는 이간질의 영, 내가 예수처럼 파션 시저스 남편의 영이 활짝 열릴 지어 아멘. 같은 영의 코드로 갈 지어다. 이 남편을 아멘.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예수로서 아멘. 가라카라카 이 둘이 연합될 때이 가정의 이 가정교회가 정말 부흥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이 연합의 아멘. 영을 풀어놓습니다. 이 연합의 아멘. 영을 풀어놓습니다. 정말 남편이 아멘. 아멘.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이 딸이 정말 그거에서 영향받지 않고 갈지어다. 그렇게 갈지어다. 오히려 그 남편 안에 있는 어둠을 집어삼키는 강력한 영을 내가 인파하노라. In Jesus' 아멘. name. In Jesus' 아멘. name. 할렐루야. 아멘. 유상수 장님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정교회는 남편이 바뀌는 만큼 좀 바뀐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간사님은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영 안에서. 예. 물론 뭐 우리가 바뀌어야 할게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말 용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세상 말이니까 안 되고 천사 됐어. 남편한테 계속 그렇게 정렬돼서 가시면은 되는데, 그 안에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남편을 좀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좀 보여져요. 그 부분을 계속 축소하면서 파쇄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네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십시오. 주님이 행하실 것,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적과 기적에 이제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간증을 조금 듣고, 이제, 우리 이제 물도 하고, 머리도 하고, 왜냐하면 간증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 높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학원 간사님이 요즘 좋은 소식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 있어서 조금, 잠깐 좀 나눠주세요. 아, 네, 저희 아이 일인데요. 저희 애가 이제 지난번 작년에 성교사님 박사님 오셨을 때 담소 때 그때 이제 부산에서 찾아가서 기도 받을 때 그 박사님하고 성교사님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군대를 이제 이 양육 마치고 가야 되는데 방이나 이런 거 가기 싫고 그냥 이렇게 자기 전공 분야 관련한 그 회사 가서 거기서 이제 경력이나 일도 배우고 뭐 돈도 모으고 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이제 그런 걸갈수 있게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었어요, 저는. 그때 받았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2학년 휴학기를 냈는데 정말 신기하게 진짜 정말 좋은 믿음의 형들, 이렇게 크리스찬 형들이 저희 아이하고 같이 어떤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아이 보고 어떤 앱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막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두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그 형들하고 믿음 생활도 너무 좋은 곳에서 살수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또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되게 뭐 오피스라든지 뭐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뭐 이런 것들 경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하고 그거를 이제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이제 3월 달서부터 이제 지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이렇게 회사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애가 자기는 판교 이런 데서 정말 일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2학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2학년짜리 아이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뽑아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걸 뽑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 그 밑에 이제 회사에서 중에서도 지는 이제 조금 괜찮은 회사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한 12군데 정도를 원서를 냈는데 정말 1차 다 소개해서 다 2학년이니까 다 안 리젝트를 떨어졌어. 당했죠. 그래서 한 3군데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류 통과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됐는데 얘가 테스트는 다 너무 다잘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잘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는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는데 이제 또 근데 성교사님 그때 어떻게 주일 예배 하기 전에 이제 말씀 성교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에 될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면접을 잘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때 그 기술 면접을 봤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방학 때그 형들하고 준비했던 그 내용들이 그
그 준비했던 그 내용들에 관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고 그걸 할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했었는데 정말 자기 면접을 잘 봤다고 그게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그 회사는 근데 판교에 있는 회사는 아니었고 이제 좀 떨어진 곳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면접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판교에 그 세미나가 있다고 거기 참석할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제가 태워다 준다고 갔다가 이제 지는 이제 세미나 들어가고 저는 이제 판교를 둘러봤는데 제가 판교를 그냥 말만 듣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처음 그때 가봤는데 판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건물들이 그때 아이가 한번 갔었을 때막 진짜 막 무슨 키자니아처럼 막뭐 네이버 뭐 카카오 막 그런 꿈의 그 기업이 있는 막그 빌딩들이 다 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상 가서 그래서 보니까 거기 가고 싶었구나, 얘가. 예, 뭐 무슨 강남의 테헤란로 막 이런데 와 직장인들이 로마인 것처럼 요즘 젊은 아이들은 여기에 이렇게 정말 이제 이 미래의 어떤 이런 이제 이걸 이끌어갈 거기 가고 성공 싶은 거야. 뭔가 예, 진짜 거기가 정말 근데 거기는 안 됐어, 판교는 원래.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여기 정말 좋고 아이들이 여기 이런 데서 정말 그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이렇게 근무하는 아이들이 정말 되게 스마트해 보이고 정말 멋있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주일 안에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진짜 연락이 안 오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연락이 안 오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초반에 막 이렇게 원서를 내고 이제 아예 연락이 안 오니까 그때 되게 막 실망하고 이랬었는데 또 이제 우리 여기 배운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고 또 주변에 또, 또 많은 분들도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가 뭔가 일주일 기다리는 시간인데 되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 너무 그냥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꼭만 풀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냥 근데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났다고 내일 연락 주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아이가 전혀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형들하고 같이 뭐 만나서 일을 하는데 가는데 그냥 애가 너무 그냥 하나도 동요하는 게 없고 그냥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저런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겠다. 그래서 부모인 제가 봐도 만약에 좀 실망스럽거나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애가 막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바뀌었구나, 얘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모습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상황이 어렵지만 얘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밝게 있으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엄마가 용돈 5만 원 줄게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보내고 사실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얘가 그때 이제 대학교 때도 근데 중간에 어떤 정말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다른 진짜 서울이 좋은 대학교 엄청 갈수 걔가 있게 자동 타고 막 예, 그랬잖아.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 애, 그 자기, 그 교수님 이제 연구실에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거기서 막 논문 써서 막 상도 받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되게 좋으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이제 대학, 자기 대학 왔는데 아이들이 좀 중간에 힘들어서 공부 학업을 잘못 마치고 진행을 못하는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 일부러 찾아가지고 되게 걔들이 그런 잘할 수, 교수님이구나. 할수 있게끔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교수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하여튼 저희 애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런 분을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뭐, 뭐 일도 하죠 이런 거 참석해도 또 신기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또 크리스찬 형들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 형들도 약간 이렇게 정말 어벤져스 그룹처럼 이렇게 좀 어디 이렇게 이제 대학생들인데 힘들어서 뭔가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애들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걔들을 다 모아가지고 배려를 이렇게 다 하셨군요,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너무 기니까, 저기 뭐야, 저기, 죄송합니다. 판결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만 하시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다 집에 왔는데, 그날 오후에 다시, 한 7시 전인가 전화 와가지고, 회사에서, 저기, 됐다고, 오라고,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데 이제 그 회사 자체가 건물을 이제 옮겨가지고 신사업 판교 신사업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 결국은 판교가 됐대요. 자, 이분이 지금 이제 막 길게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텐데, 자, 이거예요. 이분이 좀 설명을 잘 못, 질문인데 그 포인트를 못 잡아서 내가 열게 했죠.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모르고 마누라도 보는 게 저게 군대 대체 요원이라 해서 군대 대신에 가는 병력 택해 요원.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2학년인데. 근데 얘가 이제 부산에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를 해줬어요. 선포를 해줬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얘가 계속 이력서를 넣는데, 우리 학원 간사님이 그때 아마 뭐, 우리 무슨 리더십 모임이 있었을 거야. 근데 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이런데 시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이분이 엄마가 선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끝나고 우리 리더십 모임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선포를 해드렸는데, 아, 감동은 크게 없었어요, 제가. 근데 제 안에 이 아이에 대한 부담이 제가 좀 있어요. 왜냐? 특별하잖아요, 이 아이가. 왜? 완전히 죽었던 아이가 부활한 아이잖아요. 3년인가 4년 전에, 우리 대면 우리 세션 15분 대면, 저 15분, 우리 박사님 15분, 30분 대면하고 이 아이 인생이 바뀐 아이라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예요. 단순히 그냥 여기 ABM 식구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더군다나 또 우리 이 부부가 우리 사역이 또 올인된 가정의 또 아이군데다가 또 우리 사역이 와서 부활하는 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특별하단 말입니다. 남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중보를 이제 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했어요. 근데, 아, 계속 소식이 안 들려오더라고요. 아, 떨어졌구나.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아, 얘가 붙어야 되는데, 얘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얘를 군대 안 가고 여기 해 주실 것 같은데,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언제지? 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얘가 환상을 보여준 데 얘가 손을 딱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전에는 그런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를 해도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될 거라는 예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선포만 해드렸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딱 이걸 보는데, 아, 이제 통과했구나. 얘가 요번에는 되겠구나라는 감정이 저는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날렸죠. 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이력서 둔 거, 얘 반드시 됩니다.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될 거라고 믿었고요. 왜냐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원 간사님한테도 믿으라고 했고. 근데 내가 볼때이 아이가 믿은 것 같아. 제말 전했죠. 걔가 아마 내가 믿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담대했던 거예요. 그게 금방 연락이 안 와도 얘가 담대한 모습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얘한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는 불안해. 그러니까 엄마보다 아이가 벌써 회개를 했던 상태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그 자기에 맡겼는데 이제 서렌더? 주님 앞에 이렇게 맡겨버리고 서렌더한 그것을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언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저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됐으면 좋겠죠. 또 천사가 왔다니까 저한테. 근데 천사가 저한테 와서 말한 대로 이루어준다 이게 왔다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시기 또 되긴 돼요. 자 봐요. 제가 얘 부산에 만난 지가 언제예요? 몇달 전이에요. 금방 안 됐잖아요. 시간이 걸렸죠. 그러고 나서 얘는 이력서를 10군데나 냈는데 이번에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선포를 했어도 감동이 없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언제? 이랬을 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라고 제가 이걸 얘기해드린 거 좋은 소식을 전해서 연애 뭐 약올로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의 자녀도 예. 이게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학원 간사님 자녀만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학원 간사님 부부가 정말 남편까지 오고 다 식구가 ABM 식구잖아요, 정말. 내가 진짜 올인해서 하는데 거기 애가 정말 됐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돼서 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주님께 . 아무튼 축하드려요. 아주 이 감사, 네. 이걸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할말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거기서 막 무슨, 그리고 또, 성희 선생님, 그때 부산 담소 때 하여튼 이제, 사실 저희 아이하고 비슷한 아이를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서 부산 담소까지 다 가가지고, 죽어가는 거기서, 아이, 다 죽어가는 아이. 어때요? 그 엄마가 왔어, 엄마가 엄마가. 와가지고, 그때 성희 선생님한테 이렇게 기도받고 막 이렇게 막 축사가 엄청 돼가지고 오바이트하고 그래 갔었는데 그집또 근데 그집 애기도 이제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 현역하는 게 너무 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 애가 너무 신기하게 정말 그 현역을 당연히 가야지 되는 아이인데 지금 어디로 풀렸냐면 우리 동네 동사무소로 발령 그냥 이게 밤이었는데 웬일이야?
하나님 고집도 지금 책임지시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때 그 엄마, 아빠는 너무 분명하게 그날 송교사님한테 담소 받았던 그날을 전기로,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 애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계속 밥 산다고 송교사님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사실 다 잡혀갖고 스케줄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뛰어놓은 거잖아, 감동 때문에. 너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를 받고 제가 다 저기 하고서 간사님이 워낙 그냥 부탁을 하니까 워낙 다 죽어있다, 우리 아이처럼. 그 저는 이제 아이가 안 됐어서 그냥 단순히 어른이면은 저기 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사실 그 부모를 받은 거거든. 아이가 참, 저기, 우리 간사님, 그때 아이처럼 망가졌던 아이의 부모라니까. 그러면 아이는 안 온다니까. 그 부모라도 축사가 되면 이 아이가, 왜냐면 부모가 축사가 되면 여러분 아이한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을 축사해주고 어떻게 아이한테 하라, 이런 이제 이런 디렉션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간사님이 또 케어를 했고, 또 끝나고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한 번 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붙일 땐 하고 또 케어를 해야 돼서 우리 간사님도 케어를 잘 했고, 이 부부가. 그래서 이런 결과를 또 봤다니까 또 그거 또 대박 소식이네. 그러니까 그 엄마도 믿음이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제가 케어했다기보다 선교사님한테 축사받은 게 너무 대박이었어. 사실 이 엄마가 자기 친정엄마가 불교에서 17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자기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헷갈렸어. 사실 그 담소 가기 전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누가 아 진짜 어디 잘 보는 데 있다고 점치로 가려고 그렇게. 근데 성사님이었어. 세상 얼마나 답답하며. 그랬더니 움직이고요.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무당을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네. 무당이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목사님들도 온대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저거 할 때 교회 저기 어디 자리가 좋냐. 여러분 이 정도예요. 한국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어머, 그분도 부담한테 봐요. 점쟁이한테 가려고 용하는 사람. 그랬는데 성교사님 진짜 기도받고 이분이 너무 달라져서, 그러니까 집에 자기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 교회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게 축사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진짜 이 축사, 이 아들도요, 간사님 아들도 축사 한 방에 끝나버렸는데, 이 한 방에 끝나는데 한 방에 안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방에 끝나는 건 이런 경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힐링도 그렇고 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자, 제가 미국이나 한국에서를 하면 힐링도 금방 안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일어나는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상하게 인도나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났는데도 그 다시 돌아왔던 소식을 안 들었어. 봤대. 그냥 간 거야. 일어났어. 누웠다가 일어났었다. 근데 미국에서는 휠체어 타서 일어났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이쪽에 이런 제3국의 나라에 가서 되면 그냥 끝난 거야. 힐링이 일어나서 그냥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저한테 하루 빛을 비춰주시는 거야. 이게 말이다. 따라 뇌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자, 몸은? 몸, 뇌가 몸이잖아요. 몸이 뇌가 아니죠. 자, 뇌가 몸이에요. 뇌가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프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뇌에서 이게 일어난 걸로 셋업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난 사람이 계속 믿음으로 난 났어 그러면 아프더라도 그러면요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아프리카나 인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세팅이 한 번에 되고 여기는 왜 오래 걸리냐. 자, 이거에 이 딱 이유는 이거예요.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이 서해 잘 사는 나라는 혹시 안 나면 뭐 또 뭐 병원 갈 수도 있고 뭐 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난한 나라는 초이스가 없어. 옵션이 없어요. 여기서 안 되면 끝나는 거야.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 성경사님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 저분이 정말 한다는데 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야 되는 거야. 이 간절하잖아요. 그럼 이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번에 끝나야 돼. 딱 얘가 알아요. 얘가 정확합니다. 이 뇌는. 그래갖고 거의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이 터트린 것 같아요. 원자폭탄이 뚱 터져서 뇌가 그냥 이 덴드라이드가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옵션이 많다 보니까 총을 쏘는 거야. 띵, 한 방, 띵, 한 방, 띵, 한 방. 이러니까 여기 딱 셋업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 자, 학원 간사님이 아이가 왜 단번에 축사가 되냐. 그렇게 학원 간사님 가서 기도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저 여인 저렇게 여리여리한 여인이 이 기도원 무서운 데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비가 오나 밤이 오나 막 저기 눈이 오나 이렇게 기도를 했은 거는 아이에 대한 얼마나 간절했어. 해야 되잖아. 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근데 아이는 죽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아이가
보안대 왔을 때 거의 사망 직전, 그냥 쟤는 이대로 놔두면 정말 자살을 하겠는 딱 그 완전히 사망에 붙잡힌 그 아이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너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방에 됐어요. 왜? 오간절했어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번에 15분, 우리 박사님 15분 안에 안 되면, 이 30분 안에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난다. 이 감정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어미, 엄마, 저 부부, 이 항공마사님이 이번에 보낸 이 부부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아이, 이 부부가 축사가 되더니 완전 축사가 되니까 이 아이가 솔타이가 돼 있잖아요, 아이하고. 부모가 완전 축사가 되니까 아이도 축사가 저절로 돼서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방법을 또 배웠고 하니까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건. 여러분, 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항상 영적 원리를.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자, 이런 원리. 서렌더 했을 때 기도 응답 받는 거. 간절할 때 이거밖에 초이스가 없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은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정리 딱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축하해요. 우리 항공간사님이 계속 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항공간사님 세우게 해요, 이 사역에서. 제가 항공간사님이 막 이렇게 나서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분은 뒤에서 보면 아 이런 지금 말하는 것도 되게 조리 있게 못 하시잖아요, 저분이. 지금도 보셨지만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게 이렇게 딱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세우게 해요. 저분이 뭐 우리 사이에 올인을 해서 뭘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울 만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감동 주시는 대로 저는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을. 근데 하공 간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왜 자꾸 저한테 마음을 주시냐면 세우게 그 부부, 얼마나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정말 거의죠. 아마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엉망이에요, 지금. 맨날 아이폰에 미쳐가지고요. 어디를 가지 꿈도 없어요, 요즘 애들. 나 아마 꿈이 뭐냐면 연예인 되겠다라고 헛소리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뭐, 경찰이 되겠다, 뭐였다, 하는 꿈이 많았으니까,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돈 많이 버는 게 꿈이고요. 인기 많아지는 게 꿈이에요. 정말 한심한 세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완전 자꾸 흔들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이 희망이 있느냐고요. 지금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 아이가 변화된 부모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학원 가는 부부를 그렇게 세웠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남편분 정말 우리 사역에 오셔서 되게 많이 바뀌었죠. 진짜 이 정말 정말 남편이 상태가 정말 엄청 안 좋아서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꿈을 꿨대, 꿈을. 이 막 그 불 막 나가고 다 이 세상이 막 망하고 있는데 목욕을 촥 샤워를 시켜. 이분이 꿈도 잘 안 꾸는 꿈이래. 근데 이번에 신비주의 수업하면서 이 신비, 우리는 신비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수업을 하면서 꿈을 꾸신 거야, 이분이 꿈을 안 꾸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샤워를 하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 올려간 거야. 그리고 너가 해야 된다 이 일을 그랬대요, 너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음 세대에 이런 정말 이렇게 막 비폐돼 얼마나 강력한 간증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 간증 때문에 이 소개한 그 부부도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요 정말 이 하나님 쓰실 거예요. 학원가사님 화이팅. 오케이. 네, 더 기름 부음. 자, 열 개 더 붙습니다, 저 딸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 뭐 힐링룸도 하시고 지금 저요. 뭐 세운 것도 아니에요. 전성경 강사님 세웠는데 전성경 강사님이 하자고 또 해. 저분은 또 사람이 막 적이 없어요. 이 아주 와요. 모든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세워드리는 건데 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 그냥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아우리치도 이제 총 리더로 이제 섬겨주셔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저분한테 붙이세요, 여러분들. 저기 부부 애 때문에 고생하는 부부들 저 붙이세요.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저분하고 얘기하고 물이 이제 포도주 바뀌는 게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포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색깔까지 바뀐 것을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제두청 간사님. 예. 네. 거기에서. 아우리치에서. 네, 저희가 이제 2차 아우리치를 서울 힐링룸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저희 신비, 제 10주차, 14주차 이제 신비주의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린 집대에 가서, 우리 조원들이 좀 그 누가 됐건 간에 그런 좀 그 신비적인 좀 신기한 일을 한번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천에 하고 평상에 정하는데 이제 우리 이혜정 간사님이 이제 리더를 해주셨는데 이혜정 간사님이 영천양을 하시다가 갑자기 오 갑자기 물이 어 물이 오 이혜정 간사님한테 필이 왔구나. 네, 감독이 오신다고 저희한테 이제 물을 한 병씩 나눠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병씩 나눠갖고 생수를.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다 이혜정 간사님 난 이래서 좋아. 질르는 데 난 이 여인을 따를 자가 없어. 좀 치고 재미있게 이제 저희들이 막 놀고 그다음에 또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또 저희들 간사들도 많이 풀어지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했던 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되게 좀 웃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물을 흔들라는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물병을 생수병을 생수병을 막 흔들었더니 갑자기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흔들면 거품 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맥주 거품처럼 막 거품을 변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 일어나는 거 똑같은 과정이다. 우리도 흔들 때 이렇게 그 맥주, 그죠? 네, 맞아. 네, 그것처럼. 거품 같은 게 나. 호로에 안개처럼 끼는 거. 그래, 맞아. 막 하면서 색깔이 뿌얘지는 거예요. 뿌얘져, 맞아. 그 제대로 똑같이 갔다 우리가 하는 스타일로. 그걸 딱 따서 냄새 맡았더니 굉장히 강한 민트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옆에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희한하다 또 그러니까 이혜정 선생님 그럼 나눠서 맛보라고 갖고 이제 근데 생수병이 되게 작았어요. 그 330ml짜리 굉장히 작은 거. 조그만 거. 뭐 12명이 나눠 보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예정 과사님이 갑자기 감독이 오신다고 그 물병에다 또 새로운 물을 채우면 또 될 것 같다는 내가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분이 아주 제대로 된 제자야. 다시 또 잘하셔. 다시 또 물을 채웠어요. 채우면서 또 이제 영차장을 하다가 또 똑같이 또 흔들라는 감독이 오더라고요. 또 흔들었더니 또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제 간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학생들이 나눠서 이거는 그럼 집에 가져가서 아니면 각자 뭐 식구들한테 줄 사람들 그럼 받아가라 그래서 이제 마중물로 이제 다 또 나눠주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세 번째 되겠어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네, 근데 세 번째 또 진짜로 안 변했는데 아무튼 재밌던 건 뭐냐면 뭐 선생님이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되면 되게 잘난 척하고 으쓱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감동이 뭐였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지가 않았어요. 이거 당연한 거지란 느낌인가 하나도 저는 안 놀랐어요. 그게 제가 정말 저는 제 뭐 그 물 변한 것도 변한 거지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변했는데 제가 하나도 안 놀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야. 이게 너무 웃겼어요. 그때 제 마음이.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당연한 거지, 물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게 일어난 건데, 왜 놀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물을 받아간 이제 학생들 중에 일부가, 또 그걸 이제 요만큼씩까지 갔거든요. 그걸 이제 큰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1.5L에 넣어가지고, 또 거기인데, 그게 또 변한 거예요. 그 가져가서 또 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또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 지금 거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조그만 건 다 없어졌잖아요. 아니 두 번째 세 번째를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졌대. 그거를 집에 갖고 가가지고 이만한 큰 병이 나왔어. 근데 큰 병이 다 바뀌는 거야. 그 분양들이 또 다 바뀌었어. 전체는 아니었는데 일부 학생들이 또 그 물이 또 다 변한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일부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분양에서 왔는데 민트향이 여전히 난다. 맛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분양돼서 온 게. 이 분양된 걸 어떻게 설명하세요? 우리 간사님은 그거에 대한 계획이 뭐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때 이제 성남연자매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남연자매는 너무 이제 그걸 소중하게 집에 챙겨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되게 아픈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왠지 그 물을 보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택배로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몸이 좋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나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이 변한 거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그 안에 있던 12명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물이 변해. 근데 그걸 확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나눔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받아야 되는 어떤 은사나 어떤 하나님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만의 어떤 뭐 영광 이런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그치, 주변에 그렇죠.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씨가 이 땅에 묻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딱 그 원리예요. 주님이 죽으신 게 왜냐하면 그분이 사과 씨가 썩어야 사과가 열매 맺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사과로 이 땅에 묻혀서 우리의 많은 열매 우리가 똑같은 그럼 사과가 사과를 열매 맺지 사과 씨가 사과가 배를 열매 맺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죽으셔서 그 씨가 우리 예수님의 복사판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독생자였는데 왜 그분 나중에 받아들이라 그러잖아. 왜 그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 뭐 아들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은 아들이 필요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확장을 좋아하세요. 하나에 딱 멈춘 게 아니라 확장시키거나.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래서 다스리고 확장하라 그러잖아요.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확장하라. 그래서 계속 그 원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번성하고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혼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나눠줄 때 우리가 나누라는 거거든요. 나눌 때 그 정말 우리 그분의 본성이 확장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확장되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우리 안에 확장되길 원하고 우리한테 확장된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서 다른 사람한테 확장 그래서 그분은 한 그리스도 한 몸을 갖기를 원하는 거지 확장된 몸 한체적인 몸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체지 몸이 아니라고. 우리는 지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면 그분의 한 몸만 있으면 되는데 왜 다른 게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 없죠.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뭐 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독립적이야. 너무 그 지체의식이 없어요. 이런 어떤 굉장히 디펜드? 의존하는 게 없어요. 왜?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헬라 문화. 헬라 문화는 뭐예요? 독립적이잖아요. 딱 혼자 독립. 너. 딱 그래서 영성 그러면 하나님과 1대1 이거는 참 잘해. 1대1로. 목사님들이 나가서 막 영성이 썩어죽는 것만 섞이질 못해. 섞이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합하라 그러면 죽었다 깨도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원리를 못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신부, 한 신부를 원하는 거지, 많은 신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한 신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 성경에 막, 신부들이라 그랬다가, 왜 신부였다가, 야, 이게 뭐냐, 막 헷갈려서 막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써놨는데, 이분은 그 몸의 의식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데는 단수를 쓰고, 어떤 데는 복수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이 뭐. 그게, 우리 한 단수, 한 신부를 원하는데, 신부들 많은 사람 신부들이 묶여 있지만 사실 주님은 많은 신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신부 하나하고 결혼하지 뭐 둘하고 결혼해 여러하고 결혼해 뭐 주님이 뭐 약간 사이비 사이콘가 뭐 여러 사람 아니면 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신부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 그래서 형제님이 이거 하나 나누는 거잖아 똑같은 속성을 그 물의 속성을 다 나눠준 거잖아 그래서 이게 확대된 그 원리죠 간사님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너무 확실했던 건 뭐 제가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또 그 기름 부음의 장소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기도를 했고 또 그걸 이끄시는 분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예전 선생님이 얘기 안 하셨으면 저희가 물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안 했고 네. 근데 그런 감동 오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 감동 따라 믿음 따라 또 했더니 근데 그분이 감동이 온 거는 성령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분이 자기 생각으로 했겠어요. 그냥 막 사역하고 하다가 성령님 필을 주셔서 그분이 선포한 거잖아요. 입으로. 그랬을 때 그 지금 이걸 또 믿음으로 공명하시니까 이게 된 거예요. 대표 또 간사가. 그러니까 또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들도 이것을 이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할 때 마디를 통해서 건축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혜정 간사님이 참 배운 대로 참 잘하시네 아주. 아유 너무 축하드려요. 입 안에서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아까 하고온 간사님 남편분이 저희 반이지 않습니까? 아, 예, 진짜. 네, 맞아요. 우리 하고온 간사님 남편분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막 춤도 추시고 와. 그 절대 그럴 뿐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아우 진짜 그분 뭐 아우 변한 거는 정말 아 놀라워 진짜 정말 주께 영광이에요. 정말 저 오실 때 우리 저기 한국에서 우리 호텔을 섬겨 주셔 갖고 잠시 개인적으로 만났었는데 우리 박사님 오직하면 그래서 뭘 오시게 오시냐고. 오셔도 변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거기서도 아무 일도 안 변하고 오히려 저 학원 간사는 막 축하드려서 선생님이 막 일어나. 근데 여기는 막 멀쩡하게서 아유 오셔도 뭐 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뭘 오시냐고. 그냥 다음에 오시면 안 되냐고 오히려 우리 그랬었어. 학원 간사 축사되는 거 보고 이분이 이게 많이 마을이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내가 바뀌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오게 되고 또 오면 일단 여기 걸려들면 바뀌잖아요. ABM은 또 그런 또 기름 부음. 저 역시 그렇습니까? 아시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우리 희용 간사님이 바뀌니까 그거 보고 정말 바뀌어진 대표적인 부부 아닙니까? 저쪽도.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막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바뀌면 남편이 저 뭐야 도대체 ABM 뭐 하는 데인데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바뀌었어? 그 온단 말이죠. 와서 이제 꼬먹은 공복자루처럼 앉아 있어요. 저 오하늘 간사님도 아주 그냥 영 상태가 3차 수업까지도 정말 안 좋았죠. 아, 그러니 저분은 정말 왜 왔냐. 우리 나랑 간사님은 왜 대체 준비도 안 된 분을 보내갖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 느낌이 들겠는데. 지금 완전히 미쳤잖아요. 이름까지 바꾸고 완전히 오하늘로 오성명에서. 그래갖고 지금 얼마나 적극적인지 진짜. 오하늘 간사 어디 계셔? 어? 내가 이 이뻐하는 간사님들이 좀 몇 명 계세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 여기 계셔. 저 오하늘 간사님 맨날 저 나랑 간사님 뒷전에서 옛날에 그 목요 세션 나왔을 때도 나랑 간사님 아짝짝짝 얘기하면 그냥 뒤에서 그냥 꼬담은 공 보자분처럼 그냥 아주 비적극적으로 굉장히 그냥 관망하는 상태. 아주 전혀 적극적이지 않죠. 전혀. 근데 뭐 요즘 뭐 막 리더로 하나님을 회사에서 세워주고 막 난리잖아.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적. 오히려 아내가 비적극적인 거 이걸 좀 알렸어. 캐릭터가 뭐냐면 저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되고 싶잖아요. 저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은 얘기 들으면 그대로 액션을 취하는 분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우리 주니어들 하는 것 중에 그 있거든요. 막 자고 일어나면은 너희들은 나는 주니어 나는 리더다라고 외치면서 그게 이제 평생 과제인데 우리 주니어들 졸업할 때 그거를 하면서 저 이렇게 저 미라클 스쿨 하면서 저 오원을 간사한테 나는 리더라라고 하지 말고 나는 최고라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저분 큰 거야. 맨했는데요 아침마다. 네, 다른 분들은 이런 아니. 얘기하면 하잖아. 뭐 무슨 뭐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 따위를 해 애들이나 하는 거. 근데 저분 하시잖아. 하니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여러분들 그 젠틀하고 그 나 어른이고 벌써 어른 된 분들은 이런 얘기 하라면 에이 저게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저분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맞아. 그게 되니까 저분이 변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난 되고 싶어. 지금 맨날 소망은 많은데 안 되는 분들은 예, 에미코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야. 아브람정 박사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안 하고 맞아. 다 어른이 돼서 이제 걸러서 들어. 아이 그렇지. 저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예, 좋아. 여기까지만이거든.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까지야. 근데 여호와를 간사가 그냥 하라 그랬더니 했대. 그랬더니 변화가 있대. 어떻게 돼요? 그 얘기 조금 얘기 좀 해보세요. 그죠? 오늘 예. 일단 그 박사님이 그 어떤 거를 할지 해갖고 이제 그 나는 최고다 이제 그걸 이제 아침부터 하면서 이제 아들하고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 뭔가에 대한 그 적극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더 어떤 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추진할 때 일에 대해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할 때 보통 때랑은 좀 확실하게 다르다는, 그러니까 자신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주님이 의지하는 게 맞고, 특히나 그 나는 최고다라고 계속 그 박사님 시킨 대로 했을 때 변화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이 계속 바뀌니까 그 이렇게 7기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너무 좋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예, 오늘도 아우 하여튼 너무 저기 봐 너무 많이 바뀌니까 우리 근데 시간이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해야 되니까 요 우리 하여튼 우리 오하라 강사님 화이팅해요. 너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 회사에서도 리더로 세워져지고 있고 반원도 잘 끌고 가고 있고, 예, 화이팅입니다. 예. 네. 저희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 시간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 사역 많이 받고 싶잖아. 그 여러분 오늘 물하고 물 이거 바뀌는 거 하고 싶고 왜 물은 바꾸고 싶냐? 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자가 바뀌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빛에 의해서 이 분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빛이, 그 본질적인 빛이 그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든 그 본질적인 빛. 네 번째 만든 거는 태양은 본질적인 빛이 아니에요. 예. 왜? 먼저 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 학생들은 알아듣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수업에 오시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본질적인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이게 분자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질적인 빛, 하나님의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75%의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이제 물이 탁하거나 독소가 많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몸이 안 좋아요. 75%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70%에서 75%. 그럼 그 물이 바뀐다면 여러분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건강도 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믿음이 생겨서, 이 물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또 생기고, 그리고 모든 내가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분자가 바뀔 수 있구나. 모든 걸. 이런 믿음도 생겨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좋게 하는 거 이것도 오늘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물에 인해 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굉장히 머리 좋게 만들었거든요. 원래가. 우리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죄를 지면서 이게 다 이 에너지, 이 DNA가 꺼진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100% 이거를 행할 수 있는 게 다 꺼져서 한 5% 사용한대요. 5%. 얼마나 조금 사용합니까? 근데 이게 진짜 1%만 열어줘도 굉장히 훨씬 머리가 좋거든요. 김나 간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김나 간사님. 이런 간증이 잠깐 살짝 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써서 했지만 좀 더 또 본인 입으로 하면 여러분 믿음이 확 오잖아요. 김나 간사님이 우리 요즘 막 썸매 만들어요. 요즘 되게 애를 많이 쓰세요. 사실 참 진짜 저분도 자기 있게 있거든요. 사이트도 있고 바빠요. 자기 일도 있고 또 애를 셋이니까 애 키우기도 해. 근데 진짜 뭐 2, 3일 걸려도 되게 빨리 해주시는 건데 너무 딱딱딱 해주시고 너무 진짜 열심히 이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그냥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거 썸매를 하는 거 여러분. 근데 썸매를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들이 썸매를 보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특별히 열심히 우리 사역을 해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기도를 한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근데, 갑자기 아이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김나간 사람이 아이가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날렸어요. 이 아이, 이 손수건 내가 인파해 줄 테니까, 이거 인파 받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잠잘 때, 이어라. 얘 수학 잘하죠. 근데 지금 수학을 잘하는 애인데 수학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보여줬다. 그랬더니 이제 과학이나 수학이 이제 같은 계통이죠. 얘 이공계 쪽을 잘하는 아이의 머리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손수건 인파할 테니까 이거 얹혀서 해라. 그랬더니 당장 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렇게 머리에다 얹히고. 근데 마침 또 그때 시험이 있었고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그렇게 금방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되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네네. 근데 신기한 게 그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아이가 그래도 그 전부터 어떤 좀 조짐이 있었냐면은, 이 ABM에 제가 기름 부분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전부터 조금씩.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그 타이밍을 딱 그 머리에 그 손수건 인파 받아가지고 덮고 잤을 때,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점수를 나오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확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타이밍이 딱 그때 시험이었구나. 네.
만약에 그게 시험이 아니었으면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공부를 했다. 뭐 그러면 한참 뒤였다. 그러면 뭐 공부를 네. 좀 특별히 얘가 더 많이 해서 그죠? 뭐 네, 그런 것도 네. 있지. 이렇게 믿을까? 네. 하나님이 아예 그 표정으로 네.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진짜 네. 이 아이 이게 봐 내가 할 수 있어. 이 아이의 머리를 내가 바꿀 수 있어라는 거 하나님이 이 표정을 보여주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그냥 시험을 네. 보고 딱 떨어지자마자 이틀인가 그때 시험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금방 시험 성적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알고 있는 점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점수하고 너무 다르니까, 우리 아이도, 아, 엄마가 좀 달라졌다. 뭔가 우리 안에 진짜 슈퍼내추럴한 그런 이게 어떤 그런 느낌들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게 자기도 점수로 나오니까 자신감이 일단은 그 마음가짐 달라지죠. 엄청 자신감.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아, 원래 걔가 똘똘한 애들 사진 딱 봤는데, 대원학교에서. 네. 대원학교에서 이제 우리 사진 가지고 이렇게 대원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똑똑한데 얘가 좀 자신감이 없구나. 얘가 드라마 맞아요. 애들 인식해서 더 많이. 이제 이런 건 내가 보였는데, 특별히 이제 얘를 머리를 좋게 해준 기도를 한 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대원학교에서는. 그죠? 네. 네.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다 갑자기 이 아이가 생각난 거예요. 대원학교에서 봤던 이 아이 간사님하고 나 대화를 하다가 뭐 썸네일 때문에 갑자기 아이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해드렸고 그거 이제 기름부음을 손손에 풀어드렸지. 근데 그걸 믿음으로 딱 얹혔더니 금방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서 이런 게 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거 받으면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될까 안 될까? 하겠죠. 그래서 이래서 간증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도 그렇고, 최추정 간사님이 했다면 여러분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물 가져오세요, 일단. 아. 물이 바뀌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머리 좋게 하는 이런 것도 다 같이 할 겁니다. 우리 박사님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아. Jesus. Hallelujah. Jesus, Jesu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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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아, 자, 물 이렇게 쥐세요. 얼굴 쥐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표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인으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너를 너무 케어하고 있고 나는 정말 너를 만든 자고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지금도 또 바꿀 수도 있고 너의 안에 있는 이런 안 좋은 독소 이런 것들을 좋은 물로 바꿀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물이 포도주 바뀐 거 이 성경도 진짜이며 이런 말씀을 이런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또 확증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몸까지도 케어하고 우리의 영혼력을 다 케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물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 물의 분자는 지금 바뀌어서 지금 달콤한 물로 또는 뭐 민트향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뭐 레몬 맛이 날 수도 있고 소금 맛이 날 수도 있고 또 민트 맛이 날 수도 있고 달콤한 맛이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또 포도주까지 바뀌면 아무튼 아직 안 끝났어. 누구야? 누가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음소거 안 하시면 이렇게 말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주님이 바꿔주시옵소서. 자, 자, 물 흔들으세요. 자, 그 바뀔쩌다. In Jesus' name. 비비루비리비리비리비리. 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라리 예수로 예수로 예 분자는 바뀌어 분자는 바뀌어라 어떤 뭐 다른 맛이든 포도주가 됐던 민트가 됐던 소금물이 됐던 레몬물이 됐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담긴 물로 바뀔지어다 리아라리 리리리리 리라바 파라라 시드로 파라라라
색깔까지 바뀔지어다. 샤라라라라라라 써보카라라 쓰고이래라 라라라 썼다라라 계속 흔들어 보세요. 계속 흔들으세요. 샤라라라라 쭉쭉쭉 계속 박혀 계속 박혀 쭉쭉쭉 계속 박혀 계속 박혀 계속 박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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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지저스 박혀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여러분의 물에게 계속 쏩니다. 슉슉슉슉슉슉 들어가 분자는 바뀔지어다. 하늘의 본질적인 빛이 들어갑니다. 하늘의 본질적인 빛. 자, 우리 박사님과 제가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본질적인 빛이 여러분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받아보세요.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것 같아. 보통은 이렇게 하면 제가 시원한 바람이 나가는데 지금은 뜨거운 바람이 나가네. 아, 빛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환상으로 보이는데, 물이 막 흔들리는 게 있어. 물이 막 흔들리면서 지금 멀라큘럴, 이 분자가 바뀌는 물들이 있어요, 지금. 누구 거예요? 약간 이렇게 찬찬찬찬찬찬찬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약간 가만 놔둬보세요. 바이브레이션이 약간 나는 그면서 약간 뿌옇게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환상으로 보이는데?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물의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약간 이렇게 약간 뿌얘지는. 오, 안나 언니가, 제가 저번에 이제 안나 언니 그러는데, 안나 언니가 지금 뿌얘져요? 약간 흔들려요? 지금 물 놔보세요, 거기다. 이게 손을 들고 있으면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흔들려요? 놨는데도? 보여줘보세요. 이게 저 컴퓨터로 카메라를 잘 해서. 카메라를 잘 해갖고. 아, 나 더 흔들려요. 좋아. 계속. 저 안나 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오명이 간사님도 지금 흔들려요? 오명이 간사님 한번 보여줘보세요. 어떻게 흔들리면서 뿌얘졌어요. 뿌얘졌어요. 지금 내 환상은 네. 보이는데 막 흔들리면서 뿌얘지는 게 지금 보이더라고요, 환상에. 그래서, 지금 되고 있구나. 샤인 자매님도요? 샤인 자매님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 하민경 간사님도? 네. 흔들려? 네. 신동재 자매님도, 어때요? 흔들려요? 지금 뭐 일어나고. 자, 계속 합니다. 지금 오늘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자, 빛이 나가요. 여러분, 빛을 받으면 분자가 바뀌어요. 예. 네. 자, 제 손을 통해서 지금, 우리 박사님하고 저희 손을 통해서 지금 본질적인 빛,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저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빛을 지금 받아서 물에다가 지금 계속 쬐고 있습니다.
Jesus. Jesus. 비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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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은 비추라, 비추라. 물 가운데 계속 비춰질지어, 비춰질지어. 지금 흔들림이 더 강해지면서 색깔까지 뿌옇게 약간 이게 뿌얘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지금 뿌얘지는 거가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으로.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본인의 손으로 뿌얘지는 거. 뿌얘지는 게 보이는 분은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뿌얘지는 거. 어, 최수성 선생님 것처럼 뿌얘지고 있구나 벌써. 자, 계속 더 빛을 받으라. 물은 이 본질적인 빛을 받고 받기라. 색깔까지 받기라. 색깔까지 받기라. 바케라 슈르보 슈르보 슈르보. 굉장히 기름 부은 겁니다 지금. 오 천사가 왔어요. 지금 천사가 여러분들 걸 지금 만지고 있어 불을. 와우 시야 오우. 지금 천사가 지금 막 풀어서 여러분 거 만져. 지금 좀 더 증가할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쉬쉬 우쉬 우쉬 오우, 기름 부음 엄청 불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씨, 월라스 카소라바 카스로 코라바 소로 코로스 슈슈슈. 천사는 물을 바꿀지어다. 지금 본질적인 빛은 본질적인 빛이 저 물에 투영돼서 저 분자가 바뀐다. 포도주의 분자가 바뀐다. 다른 영역의 단순 물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본질로 바뀐다. 쉬. 잊었어요. Jesus. 라사 주여, 준 당신의 본질적인 빛이 우리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물에, 또 이 컵의 물에, 병의 물에 들어가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본질이시니까 이 본질적인 빛이 들어가게. 태양이 본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이 우리 박사님과 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 본질, 우리는 본질적인 빛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본질적인 빛이 우리 통로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 우리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저 빛을 통해서 주님 저 물이 바뀔 것입니다. 물이 다른 분자로 바뀌고 있고 우리 몸의 분자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70%의 물이 지금 독소가 다 제거되고 깨끗한 순전한 물로 바뀌어서 엄청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한 몸체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물만 바뀌고 우리 몸이 또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물이 바뀌는 어떤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케어한다. 너는 나의 본질적인 빛을 받으면 너의 몸도 너무너무 건강해질 수 있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사사라바 이리빈리빈수두 아리빈서브리유 이두글루 아리뷰
알아보유 이웃에 알아보유 알아봐유 이별로 프로보수 이륜사도이 무너져라.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없어져. 없어져라. 지졌네. 다른 사람은 돼도 난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여리고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내가 뭐 이런데 기적이 일어나겠어. 나 같은 사람한테 뭐가 일어나겠어. 이런 낮은 자존감의 여리고성 무너져라. 무너져라. 나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심의 여리고성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좋은 땅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좋은 땅에 들어가서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분의 모든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싶으신 아버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짐, 태초의 죄를 짐으로 우리가 정말 가시덤불이 있는 이 땅에서 헤덴 동산을 쫓겨나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가시에 찔리면서 정말 기쁨과 평강이 없이 죽도록 일을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까 하는 인생으로 떨어졌던 우리 인간, 주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다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지불을 해야지 다시 그 원상태의 에덴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거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음을 알고 주님이 대신 그분 몸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정말 여기에 이 불학검으로 있었던 그 불학검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그 안으로 좋은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휘장을 찢어주시지, 정말 거기서 불학검이 있는 이 천사를 없애시고 거기에 정말 휘장을 찢어주시므로 지성도로 영안으로 좋은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이 죄인들을 그렇게 우리 거룩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지금 당신의 본질적인 빛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당신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봐보세요. 맛을 보시고 간증 한번 해줘보세요. 자, 안나 언니가 한번 간증해 줘보세요. 네? 우리 네. 단맛이 나요. 단맛. 약간 흙,
흔들리고 그게 이렇게 계속 흔들렸나요? 흔들린 거는 아까 이제 흔들리고 멈췄는데요. 후유 증언은 없었나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는 이 찬 바람을 보내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뜨거운 바람 보내실 때 물병이 제가 처음에 들어 잡았을 때는 차가웠었거든요. 선교사님이 이제 아까는 찬 바람 보냈는데 지금은 뜨거운 바람이 나간다 그랬을 때 이 물병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이제 단맛이 어느 정도로 나요? 그냥 그 그냥 입에서 그 그냥 맹물에서 변한 만큼. 그래요. 하여튼 계속해서 더 변하도록 기도하시면 아마 훨씬 더 진한 맛도 나고 색깔도 바뀔 거예요. 자, 샤인자매님은 물이 부드럽고 약간 단맛이 나요. 그래서 이불을 하고 이제 처음 따라면 처음 물을 이렇게 마셔보니까 이게 좀 센 맛인데 이거는 부드럽고 약간 단맛. 그래요. 꼬여지는 않고요. 아유, 우리 샤인자매님이 막 뭐 요즘 기적을 보고 그래. 그분도 참 잘 안 되는 분인데 요즘 막 열리고 있어. 아유, 좋아요, 좋아요. 계속 하시면 훨씬 더 진하게 나올 거예요. 자, 신동희 가사님은. 약간 입안에서 혀 밑에서 단맛이 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는 단자야 하고 단거로 보여주시네. 전에는 민트가 났다는데 저기에서는 너는 나를 시험케 하는 자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이 독소들 이렇게 바이러스 죽이는 게 민트가 바이러스 죽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 다 죽일 수 있는 자 이런 거를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때 저 반에서 민트가 났다는 거. 근데 오늘은 주님이 너는 나의 달콤한 자란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 같으네요. 자, 우리 최준종 간사님은 아까 뭐 뿌얘진다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간증 안 하셔? 네, 이제, 하도, 다른 분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니까, 제가 하도 이게 변했나 싶어서, 왼쪽 건데, 지금, 애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왔어요. 차이가 있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맛도 이게 좀 달다고, 단맛이 난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계속 하면 더 변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계속 좀 합시다. 좀만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어 보세요. 저도 그때 옛날에 흔들을 때, 이게 뿌얘지면서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흔들릴 때 분자가 바뀐다고 상상하면서 흔들어 보세요. 눈 감고. 저는 계속 여러분의 물에 쏠 테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단은 물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여러분의 몸 안에 물은 바뀔 거라는 주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되게 건강해질 거예요. 이걸 확증해 주신 분들도 있고 아닌데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통해서 또 여러분이 확증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의 70% 물은 반드시 오늘 바뀔 겁니다. 그게 안 바뀌면 물 바뀌면 뭐합니까 여러분? 쭈쭈쭈루루룰라 사바라베일레스케데르 이릴레스토도르벨레스 가다라레스피 이비룰레스 가나랄레스 사보 이레 에베 저기 물 우리 학원 간사님 집에 호두주 바뀐 거 있죠? 그것 좀 가지고 가서 이분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좀 믿음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서 포도주에서 나오는 이게 그 바뀐 하늘에서 바뀐 포도주 있거든요. 저기다 두고 왔는데 거기서 그 프리퀀시가 그 물에서도 나갔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유루루루루 굉장히 달콤한데 여러분 이번에 집회 제가 소그룹 소집회는 좀 할 거예요. 낸시 선교사님 될 거 말고 열린 집회 몇 개 할 거거든요. 그 저기 우리 이번에 저기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후리로 제가 오픈 집회 한두 개 정도 시간 내서 할 건데 그때 좀 오시는 분들은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맛. 네, 그거 가져가서 맛도 보여주고 보석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릴게요. 수두루루루루 너무 많이 오면 맛은 못 보여드리고 그냥 냄새만 맡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하봉 간사님 그거 포도주죠. 이렇게 들고 계셔서. 자, 저기 하늘에서 굉장히 달콤해요. 우리는 이제 맛을 봤는데
굉장히 잘 보여요. 자, 저거를 보시고 상상하세요. 여러분 것도 저렇게 바뀔 거야 하고 상상하고 좀 바라보세요. 여기에 물병에 완전히 물병 자체가 이렇게 다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받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분한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은 거예요. 저. 그래서 굉장히 진하더라고. 맛도 봤거든요. 근데 되게 진. 지금 이런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게 자 보시고 지금 저걸 보시고 저기 나한테도 일어날 거야. 애미코 선교사님한테 일어났으면 나한테 왜 안 일어나. 이제 내 차례야. 이렇게 해서 믿음을 따야겠어. 저는 이제 한 번 일어났으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꽤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지금은 안 일어나냐 그러는데 제가 열정이 그때만큼 없어요. 그때는 정말 미쳐 있었어요, 제가. 이걸 난 꼭 봐야 돼. 막 이런 게 있어. 지금은 꼭 봐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 봤잖아요, 나.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빨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열정이 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일어날 때 어느 정도 미쳐 갖고 있었냐면, 하나만 보면 물 바꾸고 다녔어요. 사람만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막 올라오니까요. 그 에너지로 막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이미 다 봤잖아요, 제가 기적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열정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안 일어나요, 지금은. 그거예요, 바로. 근데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정이 그렇게 없는 사람한테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최수정 하자는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일어나는 분들도 나도 한번 보고 싶어. 그 성교사님 일어나는데 나도 좀 보고 싶어.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뭐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뭐 난 뭐 그렇게 뭐. 관심이 뭐. 그것도 안 일어날 거예요. 예. 네. 그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열정이 있냐더라고. 이 숟가락 꺾기도, 여러분 막 일어났는데 저는 안 일어났잖아요. 막 일어나, 뭐 꺾여도 되고 안 꺾여도 이래도 안 일어나. 근데 나중에 다 일어나니까, 나도 좀 꺾여야지 그래도. 뭐 이러니까 또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나도 이 영광을 정말 내 눈을 보고 싶어. 막 이런 열정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일어났다고 제가 막 기름부음이 무시하고 특별하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 너무 특별하게 다룰 것도 없어요. 그냥 엄청 열정이 있고 막 이러면 또 일어나요, 여러분들. 저를 뭐 특별하게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불이 퍼져서 바뀌었다 그래서 이민구 선생님은 뭐 엄청 미션이 다르다. 막 기름부음이 뭐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는 몸은 그냥 열정이 남달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열정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자, 열정이 있는 분들도 일어날지어다. 왜 이게 일어나니까 되게 믿음이 생기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막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좀 더. 옛날에도 믿었지만 옛날 머리로만 믿었던 게 물이 포도주 먹기는 것도 솔직히 관념이었어요. 그 저 여러분들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은 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걸 안 본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네. 머리로만 해석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뭐야, 뭐, 신화야, 뭐. 그죠. 뭐, 심지어 900살까지,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다. 이거 뭐야? 뭐 이런. 네, 뭐, 도저히 막 뭐 같아, 신화 같잖아. 성경이 이게 뭐야라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노아홍수도 그렇고. 근데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에 그 예전에 그 그야말로 신화같이 이게 무슨 헛소리야 뭐 이런 부분이 그냥 믿어져.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 이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셨구나 왜? 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됐다 할지라도 그 다 안다 할지라도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아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믿어져. 예. 네. 안 믿어지는 게 없어. 믿어져. 안 믿어지긴 게 미라클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경이 실체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성경을 외마로 먹고 여러분들 네. 설교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명이 되니까 목사가 아닌데도 우리 안되는데 설교를 들으러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뭐 계시가 뭐 특별하다 그랬는데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주님이 오시러 나를 데리러 오는 것도 너무 믿어져. 그러니까 이게 핍박을 받을 때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거 핍박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들 그 너무 믿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는 순교를 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때냐 아니면 우리 다음 때냐 아니면 그 다음 때냐 요 그건 주님만 아시겠지. 그 차이지. 근데 만약에 우리 때 그게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 지금 그런 징조들은 얼마나 많아. 네. 성경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은 아마 순교 못할 거예요. 못하지. 네. 근데 성경이 진짜 믿어진 사람은 그 당분간 잠시 꼬다니게 내가 영원한 죽지도 않는 거기서 영원한 내가 상급을 받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지? 아, 나다니엘은요 가죽을 산 채로 뺏겼어요. 그렇게 숨겨있어요. 그걸 나다니엘 아시죠? 주님이 너 무화과나무에 있는데 널 봤어 했던 그 정말 뭐 무슨 저 갈릴리에서 못이 나왔어 아이고 좋은 것이 뭘 이랬던 자가 주님의 그 지식의 은사로 매료가 돼가 지식의 은사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냐면 예 가죽으로 산 채로 이렇게 뺏겼대. 근데 그걸도 안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목을 쳐갖고 죽였대. 그렇게 잔혹하게 죽음을 당해서도 부인을 안 한 거야. 그 나다니엘. 그만큼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하니까. 그리스도는 너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아 정말 예수님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고 정말 나를 데리러 온다는 그 약속이 맞고 이거를 볼 수 있는 거 이분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산채로 찢는데 부인을 안 해. 웬만하면 다 부인합니다. 근데 얼마나 확실하면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인을 안 해. 그거는요 정말 성경은 진짜고 어? 예수님은 진짜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이 성경 말씀대로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올 거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될 운명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죽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히 그분과 다스리면서 살고 이 모든 성경이 있는 게 진짜 나는 그걸 진짜로 믿어요. 왜? 도대체 이 이적과 표적을 한두 개를 봤을 뿐이지. 저는 만약에 안 믿으면 나는 지옥에서도 가장 나쁜 지옥을 갈 것 같아. 왜?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더 많이 보여줬는데 너가 나를 배신했느냐. 너가 나의 내 뜻대로 살지 않았냐. 저는 사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으로서 좀 무겁기도 해요. 두렵고 떨림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요.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놓고 나가 구원을 못 받을까 봐. 사도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저도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만 이적과 기적을 다 믿음 막 좋게 만들어놨는데 정작 나는 믿음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엄청 두렵고 떨려.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본 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이게 본다고 해서 꼭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책임.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 나한테 뭘 했느냐, 이거죠. 두렵고 떨리죠. 와, 그냥 좋아, 좋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좋기도 하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정말 한국에서 사실 우리 ABM에서 하는지 않는, 그거 하는 걸 하는 사역은 그 흔치 않아요, 사실. 기계를 우린 밥 먹듯이 고치고 있고, 날씨를 밥 먹듯이 바꾸고, 예. 예, 이 살빼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사역은 아마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병 고치고 축사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예. 미국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사실은. 예. 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사역으로 엄청나게 막 하는 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 있지만, 그러니까 흔치 않은 사역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자랑거리가 또 되지만 두렵고 떨리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희 ABM에 뭐를 쏟아붓고 있냐면 내면을 성숙히 이제 그동안 많이 보여주는 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성숙 단계로 끌어가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계속 사랑하라는 거에 대해서 풀어줘요. 계속 너는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 계속 하나님 부담을 주고 계세요. ABM에다가 우리 박사님한테 저한테도 그런 부담을 주시고 그래서 구기는 이적과 기적도 좋지만 계속 내면을 충실하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한 기름 부음을 많이 풀어놓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사랑이죠? 네, 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기에는 사랑을 많이 풀어놓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는 게 많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댓글을 보시고 저한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도 우리 박사님하고 저하고 산책을 그저께인가? 아, 여기 오기 전에, 오래간 오기 전에 했는데, 우리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 우리가 사랑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똑같이 내 우리 진주 사랑하듯이.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그러면 막연해. 그죠? 근데 정말 우리 사역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 진주 케어하듯이, 진주 사랑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되자. 예,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박사님이 제안을 하시면서, 예, 그렇게 가자.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더 정말 이렇게 가자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왜냐, 두렵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게 우리가 목표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요? 그건 위선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방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ABM이 이렇게 막 보여주는 사역도 좋지만 이렇게 좀 내실로 이렇게 내실이 공고해져서 견고해져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그런 사역이 되게 하는 기도를 중보방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또 바뀌신 분 계세요? 한번 맛봐보세요. 이렇게 말하다가도 바뀐 분들이 있더라고. 뭐 기도만 했는데 이제 완전히 차이가 좀 나요. 엄청 후하네. 수연해. 후연해 아주. 그렇구나. 잠깐만 하이라이트 좀 시킬게요. 하이라이트 차이가 완전히 나네. 하이라이트 좀 시킬게요. 우리 최주천 간사님은 대박이야. 우리 최주천 간사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 ABM의 네, 차이가 나네요. 확연하게 나네요. 완전히 차이. 야, ABM의 기름봄이 그냥 갔어 아주 양이분이. 맛도 조금 단맛이 아까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 진짜 많이 뿌얘졌네. 이거 보면 뭐 누가 보면 뭐 탔다 그러겠네 진짜. 뭐 이장 진짜. 아까 계속 저으라는 막 그 감독님 계속 저었거든요. 계속 저었어. 네, 계속 저었고. 혹시 뭐 늦지 않았어? 아, 제가 농담인데 제가 처음에 얼마나 의심이 많았냐면요. 엘리사 목사님이 하는데 뿌얘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단계가 이랬어요. 그 포즈 세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못한 거 아니냐고 제가 진짜 정말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카메라를 그 앞에다 대고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근데 또 어느 날은 전화가 온 거야. 이분이 전화기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끊어지잖아. 그럼 난 또 못하는 줄 아는 거야. 그 사이에. 그래갖고 제가 야, PC를 사드렸어. 컴퓨터를 사드렸어. 컴퓨터 사드리면 컴퓨터 프로, 여기, 저 뭐야, 딱 나오잖아. 전화하기도 하면은, 전화 올 땐 끊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다, 그 카메라 앞에다 두고서 바뀌는 거를 눈으로 본 거야. 이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그러더니 뿌얘지더라고. 과정을 내가 본 거야, 과정. 그러더니 우리 이제 여섯 명인가 7명 초대를 해갖고, 이 단계를 촥 바뀌는 거를 카메라 하나도 변함 없이 빨갛게 되는 이 과정까지 촥. 그거를 90분 안에서 본 거야, 90분 안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 비디오 있어요. 제가 그거 뭐 찾아가지고 우리 은나간 사님한테 좀 해달라고 해서 좀 여러분한테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우리 저 단체 단톡방에다가. 그래서 그 이 단계가 쫙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완전 미쳐버린 거죠.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믿음이 오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저도 믿음이 안 돼서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됐었어요. 예. 근데 그게 딱 보니까 엘리사 목사님 보면서 하니까 다른 분한테 또 해본 거예요. 이게 엘리사 목사님한테 기름 부은 분 때문에 되나? 또 이래갖고 한 10명을 한 거예요. 10명. 근데 10명 중에 4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름 부음을 주셨구나.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 최준성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믿음이 오자.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 것까지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본인이 되고 나서 축하드려요. 이게 이제 빨개질지어다. 완전히 빨개질지어다. 계속요. 집에다 두시고 네. 집에다 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적어보세요. 색깔도 바뀔 겁니다. 새끼 바뀌었는데 왜 간사님 거 안 바뀌겠습니까? 네.
또 혹시 여기 바뀌신 분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자, 아직은 그 정도 믿음까지 안 된 것 같아. 일단 최주정 간사님 것만 바뀌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인파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차츰차츰 돼요. 어, 이미진 간사님. 야, 이미진 자매님. 이미진 자매님 됐어요? 저는 흔해졌어요. 저도 이제 새 거랑 지금 갖고 와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물이 이렇게 좀 약간 이게 더 탁하게 됐어요. 오른쪽이 여기서 잘 안 보이나? 어떻게 됐는지. 어, 약간 탁하네. 어, 약간 탁해. 색깔이 틀려. 어, 색깔 틀려. 어. 제가 지금 뛰어가서 새로 물을 떠왔는데 흔들어. 어, 그러네. 탁해요. 아, 그리고 지금 이참에 이미진 자매님 간증할 거 내가 하나 부탁한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좀 해주실래요? 어. 예, 저는 그 치아 교정을 해서 여기가 틈이 그 귀에 그 안전 장치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치아 교정을 한 다음에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그 뒤쪽에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똑똑 빠지면서 이 가운데 그 치아가 이렇게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틈이 좀 넓어가지고 좀 딱 봐도 너무 틈이 이제 간격이 있으니까 말할 때 발음도 좀 세고 보기가 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지. 근데 이제 이쯤 마지막 끝에가 제가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 저녁을 먹다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치아가 더 벌어지면 어떡하지? 원래 자리로 와야지. 돌아가려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럼, 그렇지. 몸이라는 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자, 원래 방향이었던 네. 거니까. 원래 방향으로, 이게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서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짧게 하면은. 병원 갔대. 네, 맞아요. 병원에 갔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걸 하는데. 6,000불.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왔어. 와우. 그러고 왔어. 그냥 와우 하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돈을 모아서 하야 이런 생각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랐죠. 그냥 어떡하지. 근데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안 돌아가니까 틈을 메꿔야 되니까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연락 줄게.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전날 제가 여기다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는 신비주의다. 그걸 하고 있을 때라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신비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신비주의 그러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공부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알고 싶으면 여러분 학교 오시고,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담담 뭐라고 하니까, 맞아요. 본리를 다 보고 집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 예. 굽혀졌어요. 그날이에요. 그날. 선포하고. 토요일날 병원 갔다가 집에 와서 그리고 지금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6,000불 벌었어요. 6,000불. 돈이 안 나갑니다. 이제. 돈이 안 나갑니다. 남편이 제일 신났죠. 그래요. 남편이 완전 신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가 나는 것도 봤어요. 실제로. 이가 없는데 이가 나는 경우도 봤고 여기 이가 삐뚤어지고 똑바로 된 것도 봤고 뭐 이 교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사님하고 제가 여러분 이 교정하고 머리 좋아지는 거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이 먼저 이 기도하고 제가 머리 할게요. 금리도 혹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제 금리는 다 바뀌었잖아요, 제 금리. 이빨 합시다, 이빨. 우리가 치과 전문 아니야, 치과 전문. 치과 전문 천사가 와 있어요, 우리 박사님한테. 치과 전문. 자, 이빨, 잇몸, 전부 치유되고 문제 있는 거 다 정상으로. 불러간다 봐. 정상으로. 땀난다, 불러. 정상으로. 지금 천사가 일하고 있는 거 같아. 정상으로 임플란트는 갑자기 뜨거워져. 임플란트는 금으로 변하라. 임플란트는 금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이빨 엄청 불러가지고 부러진 거 뭐 이제 일어날 거야. 채워진다 정상으로 채워진다. 부러진 거 채워지고 이런 평범한 사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미진 자매처럼 사이가 벌어져서 문제되는 거 전부 부터 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예쁘게 아름답게 변한다 그리고
붙이 나는 거, 붙이 나는 거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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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 이 시린 거, 이 시린 거, 그래서 참말 못 먹고 뭐 이렇게 된 거 다 너무 싫대. 다 잘 부대서 시린 거 없어진다. 시린 거 없어지고, 시린 거, 시린 거, 시린 거, 시린 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윗니 아랫니 이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뭐 입을 갈고 잘 때 입을 이빨을 가는 사람 정상으로 맞춰줘서 정상으로 맞춰줘 정상 맞춰줘서 이 갈지 않는다 이 잘 때 이 가는 사람 이 가는 사람 정상으로 배열 정렬돼서 이빨 정렬돼서 갈지 않는다 갈지 않는다 갈지 않는다 갈지 않아서 뭐 입에 물고자 하는 사람 그럴 필요가 없어질지어다 이랬으니 주여 입에 치아에 관한 치아에 관한 모든 거 색깔도 변하고 분미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부러진 거 채워지고 없는 이빨 채워지고 치도 없어지고 잇몸 염증도 없어지고 통증도 없어지고 피나는 거 없어지고 시린 거 없어지고 지저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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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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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 땀이 났지 불이 엄청 나가서 반드시 일어났어요 이번에 안 일어난 게 기적이야 지금 최준 간사님 좀 땀 나는 거가 지금 땀이 저도만 오면 우리 박사님 딱 손 들자마자부터 천사가 일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분 한데 이거 그 이에 대한 이에 관한 천사가 와 있어요 예. 그래서 금리가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 기도하면 예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뭐 일어난 분 혹시 있어요 지금 아무거나 이에 대한 뭐 잇몸이든 뭐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이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최준 간사님 좀 땀나는 거 봐, 저 땀나는 거. 저분한테 지금 좀 불이 임했네, 불이 임했어. 최준 간사님은 지금 막 계속 임파테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ABM의 이적과 기적의 임파테이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리, 발가락까지 이렇게 꼬였어요. 그 소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지금 제가 손에는 자주 왔는데 처음으로 지금 발부터 발까지 하고 털이 막 다 뻗었어요. 아이고야 저 못 내겠네 일 내겠네. 뭐가 지금 예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이 최수정 간사님이 지금 ABM의 그 이적과 기적의 그 기름 부음을 제일 잘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분이. 예 그러니까 완전히 왜냐하면 저분이 되게 자유의 영혼이 있잖아요. 저 약간 저 DNA가 저와 비슷하거든요. 자유의 이런.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거 잘해요. 원래. 예. 그래서 아마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니실 거야. 그래서 베트남 뒤집으라고 주님이 거의 베트남에 갖다 보내놨으니까 뭐 엄청날 겁니다. 제가 한 것보다 더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질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 것보다 더 하세요. 아, 좀 내 제자가 있다고 나 더 잘한다. 뭐 그거보다 듣기 좋은 게 더 어디 있어? 아유 그거 아유 저기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스승은 엄청난 대단한 스승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뭐 새 만나니까 뭐 더 잘하십시오. 자 여러분 저기 막 지금 머리 좋아지는 거 아이 머리하고 여러분 부모가 치매기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좀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빨은요, 지금 안 일어났어도 나중에 일어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지금 천사가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취하시면 이에 대한 것이 되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리브가 자매님 이 진짜 잇몸 났죠? 그거 잠깐 얘기해 주세요. 여기 카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간증을. 네, 수업하기 전에도 제가 휴지로 짐으로 닦아냈거든요. 노란 짐으로. 그 정도로 심했대요. 이분이 수업하기 전까지인데 수업에 들어왔을 때 수업을 네. 받았어요. 이분이. 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초자연적인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정말 그때 제가 몸이 너무 뜨거웠어요. 불 들어간다고 하셔가지고 몸이 뜨겁고 이렇게 태워주시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자고 일어나서 하루도 안 지났는데 싹 없어졌어요. 와. 그 염증도 없어지고 진물도 안 나고 흔적조차도 없이 정말 너무 신기해가지고 놀랐어요. 야 믿음을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선포했다고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을 저러면 순수하게 받는 분은 일어나. 지금도 내가 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 지금 이해했잖아. 여러분 지금 안 일어났어도 믿음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간증이 반드시 올 거예요. 왜냐면 불이 엄청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간증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 자 지금 머리 좋아지는 거. 자 여러분들의 아이하고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
같이 다 싸잡아서 가족을 지금 뇌를 바꾸는 걸 기도하겠습니다. 아비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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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머리를 아버지가 원래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머리가 탁해지고 머리가 나빠지고 그런데 우리 특별히 아이들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세대를 끌어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머리를 좋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자는 세상이 망가지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뭐 잘 돼서 리더가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여기에 우리 ABM에 오신 식구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손수건 가지고 인파할게요. 아까 그 김윤아 간사님 손수건 인파해서 머리에다가 맨날 얹고 비계다 놓고 자게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취하는 애들한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애들한테 될 거예요. 손수건한테 저 머리 좋게 하는.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이 프리퀀시, 성령의 에너지를 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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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 머리를, 두뇌를 좋게 하는, 임프로브 시키는 그 에너지가 지금 손수건에 들어간다. 왜 제가 손수건에 하느냐면 지금 당장 기도해놓고 금방 안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 근데 손수건을 해놓으면 손수건을 계속 얹을 수 있잖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수건에 인파합니다. 지금, 너지, 주님, 이 손수건을 머리에다 얹고 자는 아이들, 또 어머니들, 또 본인들한테 이 뇌가 임프로브가 될 것입니다. 뇌가 확장될 것입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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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확장될 것입니다. 지저스, 예수와의 머리에 지혜로운 솔로몬의 머리, 프리퀀시가 솔로몬의 머리에 그 지혜의 프리퀀시, 에너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 풀어놓은 하나님 풀어놓은 천사를 통해서 지금 제 손수건에 인파 됩니다. 지저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제가 믿고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는 분들한테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혹시 이 손수건을 얹었을 때 느낌 오는 분 혹시 손들어봐요. 지향 간사님, 왜 손들었어요? 지향 간사님. 왜 손들으셨어? 아니, 손들은 게 아니고. 아, 뭐, 손이 그냥, 오케이. 손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손이 뜨거워졌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손수건을 얹었을 때 느낌이 오는 분. 혹시. 그런 분들은 본인이 믿음이 생겨야 돼. 왜냐면 안 느낌이 와도 그냥 믿음으로 취해도 되긴 되는데 느낌이 오면 여러분 본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꼭 느낌이 온 사람만 인파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느낌이 안 와도 인파가 된 거야. 근데 본인한테 느낌 오면 믿음이 더 생겨, 본인한테. 근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이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 공명이 대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지. 손바닥이 전기가 찌르치다. 오케이. 자, 여러분이 계속 이걸 받았은 걸로 믿고 김은나 간사님처럼 아이한테 해보세요. 그래서 간증을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올리든 카페에다 올리든 예, 우리 김은나 간사님처럼 믿음으로 확 땡기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머리를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통로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거를 주셔서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이게 인파한 것이 표면에 나타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박사님 축복해 주시고 끝내죠. 주여,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또 당신을 더욱더 세밀하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이런 세션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알고 진짜로 알고 더 우리 가슴 속에 확확확와 닿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자녀들로 오늘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모든 것들이 이 비록 세션에서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간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 당신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성경이 더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매듭에 쏟아져온 믿음이 확장될지어다. 아멘. 저희 최수성한 사람한테 확장되시,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확장돼서 주님 정말 이 ABM 사역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안 믿어졌던 사람들이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 펼쳐질지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역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유 오늘 우리 최종 하나님 오늘 아주 뭐 오늘 아주 그냥 땀을 흘리고 난리가 났네요. 오늘 아주 땀 역시 초전쟁 기름붐이 오늘 팍팍 쏟아졌어. 여러분 우리 여기저기 베트남에 아주 한번 뒤집어 봅시다. 베트남 가서 전도도 하고 같이 저 크루세이드도 한번 하고 그런 거 한번 합시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 일단 먼저 하고 우리 필리핀에 오간사님 네,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으로 갑니다. 네, 앞으로는 하나님이 아마 이제 학생들이 좀 줄기 시작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이제 나가서 크루세이드 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좀 생각 중에 지금은 하나님이 좀 집중적으로 사람을 키우는데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학생을 보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시즌이 바뀌면 아마 학생을 덜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실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원래 제 성격은 크리스마스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막 10명 놓고 막 멘토하고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 성정에 맞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하게 하는 시즌이니까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또 간간히 이렇게 또 간증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바뀌는 거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쁨들이 있어요. 이 큰 집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또 이런 소소하나 또 이 단아하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또 맛을 제가 좀 들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저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이게 또 들여가니까 또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즌에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여기 또 여러분들이 배운 분들과 같이 그동안 이제 배운 것도 써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가서 크루세이드 하고 막 또 이런 이벤젤리스트 이런 전도하고 뭐 이런 것을 할 날이 분명히 하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크루즈 같은 거 하나 빌려서 같이 막 집회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희는 뭐 쉬지 않고 100세까지 사역을 할 겁니다. 쉬지 않을 거예요. 우리한테 쉼은 없어요. 우리는 약간 주려는 가지만 우리가 노을 뭐 정년퇴직 없어요. 우리는 뭐 우리 그냥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이제 가야죠. 이제 준비해야죠. 마지막 주님 오실 거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신부 사역을 해야죠. 예. 그래서 뭐, 쉬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큰, 이런 사역을 안 하면, 뭐, 기도, 중보라도, 하늘을 나는 중보를 기원한다. 뭐,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될지 모르지만, 80대부터 주님이, 야, 이제 그만하고, 중보하면서, 저기, 공간이동 하면서, 저기 해라. 하면, 뭐, 그때 그렇게 할 것이고. 80대면은, 앞으로 70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우리는 하여튼 끝까지 갑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이 신부를 다 데려갈 때까지 예, 우리는 뭐 쉬는 거는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80년 하려면은 건강하셔야 돼. 건강 예. 잘 챙기세요. 예? 우리하고 건강, 같이 가야 되면 우리하고 같이 가려면 건강 80년 더 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도 먹는 거 여러분이 바쁘시고 운동하시고 꼭 그러셔요. 그래서 이 영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혼육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오래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영이 충만해도 몸을 관리를 안 해갖고 몸이 아프면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아프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도 가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